이 주일이 성탄절 이렇게 딱 맞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은 주일이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날을 저희들이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달력에 보면 빨갛게 글자가 되어 있죠. 그는 휴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오늘 하루 쉬는 날입니다. 축제하면서 예, 이런 날 저희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했음을 참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탄절을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아우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어제 인터넷에 봤더니요. 이 성탄절은 그냥 즐기는 날, 축제, 돈 쓰는 날. 그래서 우한시에, 우한광장에서는 어제 하루에 145억 원을 소비했대요. 사람들이. 축제예요, 축제. 뭔지 모르고 축제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기뻐하니까 참 좋죠.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경이나 난징이나 청도 같은 대도시에는 온 가족이 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또 서로 선물 교환하는 이런 날로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물하는 날도 아니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는 누가 태어나신 날입니까?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어떻게 태어났대요? 잉태되었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과연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없는 말 지어내서 한다고 어우 어떻게 이걸 믿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도저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성령으로 우리의 사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 가능하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혹 이제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뭘 준비를 했는데 화면에 하려고 하다가 화면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뭐 종이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를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동그란 거는 예, 난자예요. 이 조그만 꼬리, 이거 뭐죠? 이거는 정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수억 개의 정자가 난자에게 한 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나가 이게 침투해서 들어가면 그것이 생명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난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0.2mm예요. 0.2mm라는 것은 1cm가 요만하죠. 그의 10개를 쪼갠 게 1mm예요. 근데 1mm에 또 10개를 쪼갠 거예요. 중에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실물로 볼 때 깨 하나를 10조각 내서 그 중에 하나예요. 깨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를 그를 10조각 낸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 난자예요. 이거 확대된 거죠. 그러면 정자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가 자 5주 후에는 이것이 이렇게 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있었어요. 뭐 목도 없고 그죠? 둥그스름하죠. 그런데 약간 형태가 있긴 하죠. 예, 그러다가
이게 한 8개월 되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성별이 분별이 되면서 발가락 손가락까지 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런 생명체가, 조그만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눈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눈썹이 있고 우리 생긴 모습을 보면은요, 눈썹이 눈 위에 있어가지고 먼지를 다 막아주고 눈에 뭔가 침략할 걸 대비해서 눈썹이 깜빡깜빡하면서 탁탁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한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뭐 관여한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자 누가 만들어주는 대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대로 우리는 생겼습니다. 이 생명체를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성장하게도 하시고 자라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 없이 생명체 하나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씀, 진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자 누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거짓말 적었을까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지난 1년간 사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늘의 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는 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탄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탄생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죠? 그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자 1장 18절을 아까 읽었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처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누구와 약혼을 했습니까?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너가 예수를 낳으리니 하니까는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겠다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해서 잉태되었어요. 그런 마리아의 믿음도 참 귀한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귀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도 안 잡은 자기 신부가 약혼녀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손을 안 잡았는데 그럼 누구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얘기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자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정이 나서 아기를 가지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22장 23,
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사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어, 내가 손을 안 잡았는데 애기가 뵀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배신감이 들잖아요. 너무 화가 나겠죠. 내지는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막 이런 과정이었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내 애기는 아니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이렇게 참 의로운 사람이죠. 참 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는 예,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 예수라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요셉은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딴 남자 정이 난 겁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믿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이제는 이렇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계시한 모든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믿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이 그대로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살펴보시고 상 주시기도 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기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다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또한 뭐죠? 믿음입니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땅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아, 지구는 움직이는데 우리가 움직임이 느껴집니까? 미동도 없죠. 근데 사실 이 지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했는데요.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는가 하면은 안에 이게 태양이죠. 자, 우리가 지구가 동그란 건 여러분들 아시죠? 인공위성에서 우리 지구를 촬영했을 때 동그랬습니다. 그죠? 이 동그란 지구가요, 여기가 태양이에요. 자, 우리가 이 지구의 한 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면이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과 가까우면 그때는 낮이 되죠. 뺑 돌아요. 지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거를 자전이라 그러죠. 자, 돌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면이 태양 반대로 가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밤이 되죠. 지구는 이렇게 자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1년이 되죠. 여기서 한번 돌면 이것은 하루가 되죠. 그러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 1년이 돼요. 지금은 태양에게서 제일 멀리 있는 때는 겨울이고 태양에서 가까이 있으면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 속도가 지금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예요. 1600km는 고속버스가 달리는 속도의 16배죠. 고속버스가 100km 정도 달리잖아요. 그것의 16배로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전체를 돌아요.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이 전체를 도는 이 속도는 얼마냐면은 10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 고속버스가 달리는 속도의 1000배예요. 1000배. 비행기보다 더 빨리 달려. 눈 깜짝할 때 슉!
이렇게 지금 지구가 어떻게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속버스가 달리는 거에 1000배 이상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죠?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없도록 지구를 이렇게 잠잠하게 붙들어 두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느끼지 못하도록 미동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붙들어 두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습니까? 생각 안 했잖아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돈 벌러 가고 하루 얼마 벌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구가 뭐 몇 킬로로 움직이는가 뭐 낮인가 밤인가 여름인가 겨울인가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어떻게 하면 한국 나와서 얼마 벌까? 이 돈 가지고 중국 가서 뭘 할까?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염두에도 없이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운행하는 것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떨까요? 버스가 가다가 팍 서면은 버스에 탄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칵 나오죠.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던 것이 서면 그 안에 같이 있던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싶은 습관이 있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와서 확 쏠리죠. 그것처럼 지금 10만 킬로로 움직이고 있는 지구가 딱 동작 정지 하면은 여기 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스 안에 승객처럼 앞으로 확 간다고요. 어디로 갈까요? 저 하늘로 확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지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만 글로 가겠어요? 물도 가고 산도 가고 모든 게 다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지구가 폭파되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때 말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지구를 탁 붙잡을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이게 하신 분이 스톱 정지도 시킬 수 있죠. 이런 능력으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하죠? 미련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하죠? 어리석은 자라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고 미련한 자로 살아왔음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면 또 애교스럽죠. 근데 우리 비방했죠? 무시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비아냥 그렸고 얼마나 폭언을 했습니까? 하늘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지구 하나 딱 붙잡아버리면 지구가 종말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호흡에 코를 우리 코의 호흡을 멈춰버리면 이 생명 끝나는데 그것을 좌지우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 알지도 모른 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여태까지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멘. 어디에 해당하는 죄인입니까? 사형에 해당. 우리 죄를 따지면, 값을 매기면 우리는요, 사형.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따지고 그걸 내 몸으로 갚자면 우리는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죠.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죄사함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2위 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친히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히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이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게 하신 성탄절, 우리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즐거운 하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예, 믿음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분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 500명이 넘죠. 예, 성경에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된 모든 사실은 진실이라고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은 너무 수백 명이 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말이 꾸며낸 말일까요? 진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중국 갈 때 비행기를 탈 때는 비행기 회사의 권위를 믿고 비행기표 한 장 의지해서 비행기에 생명을 싣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살 때에도 LG 회사, 삼성 회사 그 회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묻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 돈 주고 사잖아요. 모든 것은 그 어떤 상표를 믿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삽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늘 함께하는 하나의 생활 가운데 늘 있어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회사 세상에 있는 상표는 믿는데 하나님은 못 믿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부활하셨고 이 말을 어떻게 믿어? 못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못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시죠? 눈이 열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우둔한 자라고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깨닫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예,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살아왔습니까? 더 좋은 세상에서 주는 쾌락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까? 세상에 한없이 눈을 돌리면서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붙잡혀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붙잡혀서 있지 마시고 자원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 여러분들 직분자 붙잡혀서 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잡혀서 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최고의 보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이 세상에서 복된 자요. 지혜로운 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제발 미련하게 살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현관문에 다리 걸쳐놓고 어떻게 하면 나갈까 들어갈까 나갈까 들어갈까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세요.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